요 앞카페 사장님이시죠? 그 옆에서 카페 하는 한호철이라고 합니다. 오빠, 우리 장사 말이야. 그냥 합칠까? 아, 그러니까 가게 하나를 정리하자고? 뭘 정리할 건데? 매출 따져봐. 당연한 거 아니야? 이제 좀 기억이 나요? 저를 차로 치셨잖아요. 병원으로 가려고 했는데. 죄송해요. 괜찮아요. 대신 제가 갈 데가 없어서요. 시키실 거 있으시면 주세요. 이리요. 감사합니다. 예, 맛있게 드세요. 야, 근데 이거 장사가 잘 돼도 고민이겠는데요. 오빠만 이랬어? 이름 무슨데? 갑자기 거기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? 울칭이 쪽 생각 못하고. 아니 너는 네 남편이 돈 잘 버는 거 가지고 왜? 몰라, 다 짜증나. 서기가 오늘 하루 우리 카페 봐줄 수 있을까? 요즘에 영 손님이 없다. 대체 뭐가 문제인지. 11월 13일? 딴 생각하지 말고 여기 딱 지키고 서 있어. 오늘 우리 카페 좀 봐라. 매출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. 내일부터 다시 우리 가게에서 일할 거야. 웃기지 마, 누구 만들어. 야, 너 거기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서 있어. 살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생기는 게 인생이야.